한반도의 최남단, 마지막 자락 해남, 땅끝 마을에 왔다. 땅끝 전망대는 계단길을 230여 미터 오르면 만날 수 있다. 숨이 가빠질 즈음 땅끝 전망대가 보인다. 계단길이 싫은 이들은 땅끝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된다. 힘들게 걷지 않고도 땅끝 전망대에 오를 수 있다. 나도 모노레일을 탈 걸 그랬나? 땅끝 마을에서 해안을 따라 땅끝 탑으로 간다. 바다 풍경을 보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땅끝 탑에 다다른다. 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이곳은 우리나라 육지의 최남단이다. 땅끝 탑이 있는 이곳에서 한반도는 시작된다. 육당 최남선은 땅끝 마을에서 한반도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까지 3000리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부른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남해와 서해가 구분되는 곳이다. 근데 어디가 남해고 어디가 서해지? 바다에 경계선이 있을 리도 없고 눈으로 보면 다 같은 바다다. 구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쩌면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한반도 최남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이곳에서 새로운 절집 여행을 시작한다. 남도의 끝자락에 있는 소 울음소리가 아름다운 절, 해남 미황사를 찾았다. 일주문을 지나면 마음을 버리고 오르는 108계단을 만난다. 마음이 비워지길 바라며 계단을 오른다. 확실한 것은 이 계단길 끝에는 남도의 아름다운 절, 미황사가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 홍보 현수막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평소 드라마를 즐겨보지는 않지만 이 드라마는 한번 봐야겠다. 드라마 배경으로 나오는 미황사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 특이하게도 미황사 천왕문 가운데 윤장대가 있다. 불경이 보관된 윤장대를 돌리면 불경을 읽는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미황사에서 만나는 사천왕상은 중국 무협 영화의 주인공처럼 꽃미남이다. 기암괴석이 아름다워 남도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달마산에 자리한 미황사는 통일신라 경덕왕 8년에 의조화상이 창건했다고 한다. 한반도의 가장 남쪽 끝에 자리한 미황사에는 아름다운 대웅보전이 있다. 아쉽게도 지난 2022년 1월 대웅보전 천일의 휴식 이름으로 3년간의 해체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달마산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미황사 대웅보전은 2년 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임시법당에 마련된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16나한을 모신 응진당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지금의 법당은 영조 때에 만들어졌다.
미황사 응진당은 벽면에 그려진 16나한 벽화로 유명하다. 특이하게도 벽화는 채색이 없이 선으로 그려져 있어 마치 한편에 잘 그려진 스케치를 보는 듯하다. 대웅보전의 해체 보수 공사가 끝나면 남도의 끝자락에 있는 절 미황사에 다시 와야겠다. 달마산과 대웅보전이 함께 연출한 아름다운 풍광이 보고 싶다. 지금 미황사는 천일의 휴식 중이다.